포인트 26 웹디자인 프로세스입니다. 먼저 웹디자인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디자인이란 웹사이트를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정보 전달을 목표로 하는 웹과 시각디자인, 정보디자인, 기술디자인을 조합해서 시각적으로 효율적인 GUI로 구성하는 디자인의 내용이 합해진 것이 바로 웹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웹디자인은 정확한 정보 전달을 목표로 그래픽 요소를 더해서 보다 효율적인 웹페이지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또 편리한 사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효율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축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웹디자인에서 일관성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라든가 디자인의 컨셉 등이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웹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디자인의 프로세스란 웹디자인에 필요한 전반적인 과정을 순서대로 진행시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웹디자인 프로세스는 인력 분배의 효율성을 증가시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웹디자인에 있어서 전체적인 설계 작업은 각 분야의 전문가와 협업하면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웹디자인의 인력에는 웹 기획자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성하고 설계하는 이 기획자와 또 웹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디자이너는 웹 에디터와 그래픽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용하기 쉽도록 디자인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웹 프로그래머가 있습니다. 이웹 프로그래머는 편리한 사용자 환경에서 홈페이지에서 운영될 여러 응용 프로그램들을 개발합니다. 웹 프로그래밍 언어를 잘 활용할 수 있고 또웹 환경과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웹 프로그래머입니다. 이렇듯이 웹 디자인 프로세스는 여러 인력들이 협업을 하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웹 디자인 프로세스 도입으로 단계별 진행 시간의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각 단계에서 어떤 작업이 언제 끝날지, 또한 어느 기간 안에 끝날 수 있을지를 예측함으로써 전체적인 작업의 진행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웹 디자인 프로세스를 도입하게 되는 경우 피드백을 통해서 실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디자인팀과 프로그램팀, 각 팀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웹디자인 프로세스 순서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주제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 주제를 선정하기 전까지 프로젝트의 목표를 설정하고 시장을 조사하고 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등의 기획 단계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자료 수집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사이트의 컨셉을 정의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 이후에 전체적인 스토리보드를 제작하게 됩니다. 스토리보드가 끝난 후에는 웹사이트의 레이아웃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이 구성을 통해서 콘텐츠의 배치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그래픽 작업 및 기술적 요소 구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제적인 그래픽 작업과 또 프로그램을 통한 요소 구현 등이 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사이트가 구축이 되면 최종 결과물을 보면서 수정 및 보완의 작업을 거치게 되고, 완전품으로 만들어진 후에 서버에 업로드하게 됩니다. 또한 검색에 노출시키기 위해서 검색 엔진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로 사이트의 유지보수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는 사이트를 테스트하고 디버깅하는 단계가 포함됩니다. 웹디자인 프로세스를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전 제작 단계는 프리 프로덕션이라고 해서 사전에 디자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획 단계를 말합니다. 이 기획 단계에서 콘셉트를 구상하고 디자인을 구체화하는 등의 작업을 하게 됩니다. 실제 제작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사이트를 구축하며 서버를 구성하는 단계가 포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프로덕션, 후반 제작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 사항이 완료된 후에 일어나는 작업들을 말합니다. 사이트를 홍보하고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단계가 이 단계에 속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의 구상을 할때 웹사이트 기획 단계에서 아이디어를 도출하게 됩니다. 이 아이디어를 도출할 때 사용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 발상법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레인스토밍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자유분방하게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도출시키는 것입니다.
브레인스토밍에서는 비판 금지의 원칙이 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양의 자료를 먼저 수집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한 아이디어 평가는 아이디어를 다 수집한 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연상결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련 없는 사건이나 요소로부터 주관적으로 떠오르는 정보, 즉 연상된 정보에서 유사점이나 차이점을 결합시킴으로써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입출력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강제로 도달해야 하는 지점을 연결시키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입출력 관계로 규명해가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 고든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고든이 교환한 것인데요. 짧은 키워드만 제시하고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펼쳐가는 과정입니다. 즉 컨셉이나 키워드부터 시작해서 집단적으로 아이디어를 구하게 되는 방법을 말합니다. 시네틱스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련 없는 요소들을 결합하여 유추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을 말합니다. 체크리스트법은 여러 항목을 질문 형태의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검토하고 분석하면서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을 말합니다. 웹 프로세스 과정에서 스토리보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토리보드라는 것은 작업 지침서이자 설계도를 말합니다. 이 스토리보드는 사용자 경험을 예측하는 시나리오를 토대로 해서 작성이 됩니다. 웹사이트의 전체 구조와 화면 구성, 콘텐츠 등을 시각화해서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스토리보드에는 글씨만 들어갈 수 없고 그림과 도회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스토리보드에서는 삽입될 구성 요소와 구체적 내용을 화면 단위로 작성하게 됩니다. 첫 번째 홈페이지에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어떤 구성 요소들이 들어가는지, 두 번째 서브 페이지에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를 스토리보드를 통해서 화면 단위로 작성하게 됩니다. 스토리보드를 작성하면 디자인 작업 시에 쉽게 콘텐츠를 배치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웹사이트의 전체적인 내비게이션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어느 페이지에서 어느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잘 작성된 스토리보드는 작업 중에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해주고 구축하는 개발자들 간의 의사소통의 도구가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웹디자인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가 얼마나 컴퓨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연구해서 인간의 편리에 맞도록 개발하는 것을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고려할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성, 두 번째 직관성, 세 번째 편리성, 네 번째 일관성, 다섯 번째 심리성입니다. 목적성이란 웹사이트의 목적에 맞게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라면 정보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사용자가 정보에 접근이 쉽도록 디자인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직관성이란 사용 방법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편리성은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관성이란 전체적인 레이아웃과 내비게이션 방법, 그래픽 요소들이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심미성은 웹사이트의 심미적인 부분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시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사용자의 작업 수행을 돕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메타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메타포도 웹디자인 시에 고려하게 되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사용자가 쉽게 연상할 수 있는 요소를 홈페이지에 이용해서 사용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직관적으로 그 기능과 사용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웹사이트 상에서 휴지통 모양의 아이콘을 사용했다면 그 아이콘은 불필요한 파일이 옮겨지는 장소처럼 인식이 될 것입니다. 메타포를 이용해서 사용자에게 친숙한 환경으로 디자인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웹디자인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웹디자인 기획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웹디자인 기획 단계에서는 사이트의 목적과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경쟁 사이트의 디자인 분석을 통해서 벤치마킹을 하도록 합니다. 색상과 글자 모양, 레이아웃 등에 대해서 원칙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웹디자인 기획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웹디자인 진행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웹디자인 과정에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고려해서 편리한 구조로 디자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이트맵을 통해서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로딩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미지를 최적화하도록 합니다. 이미지에 사용되는 색상은 웹 안전 색상을 고려해서 어떤 플랫폼에서든지 잘 보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미지나 동영상이 남용되지 않도록 합니다. 웹페이지에서는 바탕색과 문자색을 구별해서 문자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포인트 26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